그때 친했나요, 약간? 아까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영화 찍으면서 친해지신 건지, 워낙에 좀 친분이 있으신지. 예진 씨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고. 손예진 씨? 네네. 참 예쁜 사람 셋이 다니네. 여자 네. 배우 중에 손예진 씨가 아마 저희 방송에 제일 많이 출연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랬구나. 예진 씨 진짜 웃기죠. 재밌어요, 그냥. 뭐 모르겠는데요? 안 웃겨요? 그분도 밝아요. 방송 와갖고 뭐, 그냥 방송하고 가셔가지고. 사석에서 안 봐가지고. 아, 보고 싶으시구나, 네. 사석에서. 보고 싶고. 삐지셨어요? 아. 네? 삐지셨어요? 왜요? 삐진 표정인데? 안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삐져요? 삐지셨어요. 삐질 이유가 뭐 있어요? 저. 뭐 때문에 삐져? 아, 예진이 되게 웃긴 애거든요. 안 웃기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니, 방송에서 하나도 안 웃겼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사석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방송에서는 네. 뭐 저희가 뭐 재밌게 해드리니까. 방송하시니까. 근데 밝으신 분위기는 하더라고요. 밝긴 했지만 네네, 와 진짜요. 웃기다 이런 건 못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웃겨요, 공유진 씨? 어떤 느낌으로 웃긴 거예요, 진짜로? 그게 이게 코믹한 애라는 게 아니라 좀 네. 발랄해서 귀여운 엄청. 아 그래요, 그런 엉뚱해요. 건 있죠. 그쵸, 그런 건 있죠. 거. 예. 그런 건 많이 있죠. 아, 그 정도는 네. 우리는 웃기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네. 그 정도는 발랄하다. 네네네. 지방 촬영 이제 하실 때 두 분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셨어요, 영화 촬영하실 때? 오, 네, 많이 쓰다 많이 떨었게. 그래서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은 방 쓰면 그렇잖아요. 네, 숙소 아무래도. 생활을 같이 해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서로 이번에 그러면 정확하게 친해진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서로 볼 때 저 배우는 어떤 배우서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잠잘 때 버릇도 나올 거고. 네네, 뭐 네. 많이 알죠. 네. 네. 어떠세요, 효준 씨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건 언니는 네. 대본을 정말 끼고 살아요. 암기력이 네. 많이 떨어지나? 전 심지어 가봐요. 앞부분 불안해. 막 엄청나게 뭐 기억이 돼 있고 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구나. 나 하나도 안 봐요. 왜 안 봐요? 저요? 네, 왜냐면 대본을 봐야지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대본 한번 어떻게 연기를 해? 그때 한번 가기 전에 딱 가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뭐 밤 그냥 있을 때 일상행에서도 계속 보고 있고 현장에서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할 때 아 요런 거지 이렇게 정도 대충 그냥 알고 있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지 뭐. 그러니까 그쵸. 네네. 저는 그냥 이제 시험 때 이제 번개불 콩고먹듯이 그냥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고. 효진 씨 대본은 그거죠. 수벤이요, 수벤이요. 그 아주 그냥 기념품으로 깨끗하게 퀄리티. 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소장이에요. 저도 대본 안 보거든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대본 안 봐요. 현장에서 또 효진 씨는 많이 생각해 와서. 그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줄 치고 막 이런. 아 그때 안 한 거를 이제 지금 후회가 밀려와서. 교과서에서는 안 하고 네. 대본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쓸데없이. 근데 대본을 되게 꼼꼼히 보시는 분이고 자기의 감을 좀 믿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스타일인데 뭐. 지원 언니는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유쾌하고 안 심심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너무 안 심심해요. 본인은 안 재밌어요? 웃겨요. 재밌어요. 효진이도. 근데 저보다 더 웃긴 것 같아요. 지원 언니가. 그리고 밝아요. 너무 밝아요. 밝아 진짜. 효진 씨도 좀 밝잖아요. 좀. 저는 어두울 때도 있고 걱정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시니컬해질 때도 있고 좀 그런데 언니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약을 좀 먹어요. 아니 그러면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뭐 어떤 게 재밌었어요? 저 방 안에 있으면서 그 위에 씻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우리 같이 있으면서 네가 먼저 씻고 그다음 내가 씻고 뭐 이러고 효진이가 그 강아지가 있어요. 미미라고. 아, 되게 이쁘대매요. 검정 강아지가 데리고 있어요. 네, 스태프들이 얘기하는데 그 개 보고 그런 게 있으면 다 네. 길러 보고 싶어요. 아, 그래 갖고 미미 시스터즈인가? 네. 그런 것도 있나? 개 키우는 봐요. 언니들 뭐 그래 갖고 미미 시스터즈. 개 언니들이야. 근데 그 애를 이제 올해 지방에 같이 있으면서 좀 삭막하잖아요. 현장에서 네. 기다림도 길고 영화는 그래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걔도 같이 갔구나. 그 애, 미미라는 애는 얌전해가지고 뭐 거의 벙어리야? 이럴 정도로 짖는 일이 거의 없고. 종이 뭔데요? 푸들. 조그만 까만색 푸들이에요. 까만색 푸들. 근데 좀 많이 작아요, 애기 같이. 미니구나. 짖는 소리도 되게 귀엽겠다 그러면. 거의 짖지를 않아요. 예. 네. 뭐 이래? 아 진짜 같아. 데리고 올까 했는데 한번 데리고 올걸 그랬네요 여기. 아마 얘를요? 오늘 여기 네. 있었어도 조용했을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 건물에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하신 그래서 뭐 아저씨들이랑 다 안면도 텄고 뭐 저기서 그냥 밥도 먹고 막 멍멍이가 그냥 막 걸어 들어가고 그래도 아무도 붙잡지도 않고 출연하는 게냐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데리고 오시지. 그래서 위에 아나운서국에도 맨날 그냥 올라가서 같이 있었어요. 아나운서국에도? 아나운서국에 간 걔는 걔가 처음이겠다.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내에다가 이제 실내를 잘 안 하거든요 걔가. 그래서 그냥 마구 풀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깔끔한가 보다.
네. 영화 얘기는 하고 저희 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수중 촬영을 했어요? 누가 물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네. 네, 저희 둘 다. 네. 쫓기면서 물에 빠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물속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거 왜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 또 기트 스포구나. 물놀이 하는 장면. 저, 제목 말고는 네. 얘기해주는 게 없네요, 별로. 예. 그냥 애를 데리고 가고. 아니, 그럼 그거 그 정도도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그거는 그 보기 나름? 오, 보기 나름. 보기 나름이에요. 웃기기도 합니까? 전혀 보기 나름. 뭐 지금 뭐 스무고개입니까? 아, 김희원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희원 오빠가 좀 희원 오빠가 한두 번 정도 웃겼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심각한 영화네요. 그러면 미스터리니까 아주 심각하죠. 아주 스릴러는 아이가 없어지니까 스릴러예요. 그래요. 스릴러고 감성 스릴러. 감성 반전이 꽤 있습니까? 막 반전이 많아요. 감성 스릴러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반전이 있죠. 반전이 많은 거 보니까 진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반전이면 한 번의 반전이 아니라 한 세 번 정도의 반전이 있어서 저도 대본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다시 앞으로 갔다 다시 온 얘기였어요. 감독이 그래서. 누구예요? 이언희 감독님이라고요. 어깨너머 연인이라는 영화도 찍으셨고 어깨너머 연인 ING란 네. 영화도 여자 감독님 여자분이시구나. 네. 엄지 씨가 신청했네. 유재석 씨, 이적 씨의 말하는 대로 이를 신청해 주셨네요. 네, 저희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는 왜 하시죠? 노래 틀어야 돼서. 시간이 23분 50초에 틀어라고 지났잖아요, 지금. 예. 아, 진행이 뭐... 스무스하지가 않으시네요. 원래 덜컥덜 원래 그래요. 덜컥덜컥해요, 뭐. 미안합니다, 스무스하지 않아서. 그 다음 프로에 나오시면 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예. 소개해주세요, 그냥. 우리 엄지 씨가. 네, 말하는 대로 유재석, 이적 씨 노래 듣겠습니다. 왜 신청했냐니까요? 아,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요. 가사도 너무 좋고. 틀어요. 희망적이어서. 따라 불러보세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제 비하인드 스토리 노래 후에 알겠습니다.